예, 에피소드가 이번에 몇 번인가요? 예, 국가행정의 15번, 이거 전제권의 327번입니다. 웹 UI 관련해서 좀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코드가 많은 코드들이 추가됐는데, 어떤 내용이 추가됐는지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죠. 지금 창들이 여러 개 열려 있어요. 요 열리는 창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라면 다잘 보이죠? 코드는 어딘가요? 기트허브입니다. 기트허브의 327번 에피소드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 327번에 버그가 좀 있더라고요. 328번으로 다시 제가 업데이트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 좀 드릴까요? 요 내용을 먼저 이해를 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코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뭘 만들려고 하는지를 조금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세계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종류, 거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의 활동이죠. 그 활동들을 트랜잭션의 형태로 해서 한번 표시를 할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첫째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순간 세계 전역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수, 그 사람들의 분포, 그죠? How many people are eating 짜장면 at the moment? 또는 지금 이 시점에 심장 수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라든가, 혹은 치과에서 클리닝, 뭐 스케일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라든가, 혹은 등등등등 인간 사람들의 모든 활동들이죠. 거의 모든 활동들을 요걸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보기는 힘들고, 그래서 그래프나 차트 형식으로 보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수천 가지 혹은 수만 가지, 수백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한 다음에 그래프와 차트로 보는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예를 들어서 구글 차트, 구글 트렌드 같은 경우입니다. 구글 트렌드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실시간 검색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 변동 상황, 특정한 검색어가 세계 전역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검색어가 주로 이용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달 동안, 지난 1년 동안, 지난 한 시간 동안 그러한 검색 빈도죠. 특정 단어에 대한 검색 빈도들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여러 그 비교, 그러니까 여러 단어들, 예를 들어서 뭐 엘릭서에 대한 검색어,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검색어, 이걸 두 개를 서로 비교를 할수 있도록 트렌드로서 표현하는 것이 구글 트렌드입니다. 그죠? 이런 게 구글 트렌드인데, 이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트랜잭션, 사람들의 활동에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사람들의 활동, 특히 경제적인 활동이죠. 돈이 오고 가는 활동들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심장 수술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 변화, 지난 1년 동안의 변화, 지난 한달 동안의 변화, 그죠? 그리고 지역별로 또 변화. 구글 트렌드가 시간과 공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간대별로의 검색어에 대한 변동, 변화 추이와, 그리고 지역별로, 아시아, 아프리카, 뭐 국가별로 이렇게 그 특정 검색어가 주로 어디서 검색되고 있는지, 특정 단어가, 그죠? 특정 단어가 주로 어느 지역에서 검색되고 있는지 이렇게 지역별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스템도 그렇게 한번 구성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런 시스템을 어디에 쓸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구글의 트렌드와는 다른 용도로 쓰이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사고 파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하는 게 이겁니다. 사람들의 활동을 일단 둘로 나눠 보겠다는 겁니다. 첫째는 가정적인 것, 소비죠, 주로. or consumption입니다. Consumption related activity. 소비 활동이고, 두 번째는 생산 활동입니다. Business appearance or production appearance. 소비 활동과 생산 활동 둘로 나눠 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활동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계부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생산 활동은 손익계산서에 기록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계부입니다. 소비 활동이고 왼 밑에는 생산 활동이죠.
그래서 홍길동이 자신의 가게나 자신의 직장을 위해서 뭔가 물건을 사거나 판다. 그렇게 하면은 홍길동은 요 프라이빗 엔티티로 그 글의 내용이 기록이 되는 거죠. 손익계산서이고. 그런데 송길동이 단 하나의 사업체만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디폴트 그룹이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홍길동이 여러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송길동이 뭐 짜장면집도 하고 있고 그 옆에 조그만하게 일식집도 같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짜장면집과 일식집이 합쳐져서 그룹이 되죠. 그죠? 요 그룹에서 요 그룹은 둘 이상의 프라이빗 엔티티를 가지고 있는 그 경우이고 디폴트 그룹은 단 하나의 프라이빗 엔티티가 하나의 그룹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손익계산서, 그죠? 그러니까 사업체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의 사업체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디폴트 그룹이고, 그렇지 않고 사업체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개의 사업체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그룹 밑에 있나, 그죠? 똑같은 경우 그 시나리오가 가계도 적용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부터 우리가 요 코드로 볼 거예요. 코드로 보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홍길동이 자기가 단독 가구, 자기의 세대 구성원이 자기 혼자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독립 세대, 그죠? 그럴 경우는 홍길동을 가구 구성으로 하고 있는 디폴트 패밀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홍길동의 소비 활동, 편의점에서 뭐 김밥을 사 먹는다거나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사 먹는다거나 하는 것들은 요 디폴트 패밀리의 가계부에 기록이 되고, 그죠? 그렇지 않고 홍길동이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여러 가계 구성원들로 구성된 어떤 가정의 소속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나요? 홍길동의 소비 활동은 그 가계의 어카운트부, 가계부에 합산되도록 되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결합 가계부가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기업에 적용되는 논리가 그대로 가계부에도 적용되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정보들은 어디로 흘러가느냐니까 똑같이 가계부도 수풀과 스테이트 수풀과 등등을 거쳐서 글로벌 수풀로 가고 손익계산서에 있던 이러한 기업의 활동들, 구매와 판매 관련되는 활동들도 몽땅 다 흘러서 글로벌 수풀로 집산이 되는 거죠. 따라서 글로벌 수풀에는 75억 인구가 매일같이 영위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소비 활동과 모든 종류의 생산 활동이 다 정보가 취합이 되는 겁니다. 지역별로, 시간별로. 그죠?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고, 따라서 이 글로벌 스풀에 있는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요게 2번 항목이죠?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러한 형태, 구글 트렌드 같은 형태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짜장면, 우리나라 예를 들면, 제주도와 서울과 부산, 광주 등등 특정 지역별로 짜장면의 판매량 변화. 짜장면의 판매량 변화와 짬뽕의 판매량 변화를 서로 연동해서 표현할 수도 있죠. 짜장면의 판매량과 짬뽕 판매량 간의 상관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 그죠? 이러한 것들이 짜장면과 짬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활동에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어디서지 무슨 시험을 보고 있는지, 어느 학원에서 어느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시험을 치르고 있는지, 혹은 어떤 모임에서 어떤 운동회를 하고 있고 등등. 사람이 수행하는 모든 종류, 거의 모든 종류의 활동입니다. 그죠?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아니든, 거의 모든 종류의 활동들을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다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떤 구성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 코드는 320 7번인데 328번으로 새로 업데이트 업로드해 놓을 거예요. 328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지금 실행시켜 놨나요? 실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드 257번 파일이죠. 해서 우동 비디오까지 실행을 시켜 놓은 거예요. 실행시켜 놓은 화면이 지금 보시는 요 화면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도 하나 열어 뒀습니다. 해서 여러 사용자로 로그인 할 겁니다. 지금 로그인 하는 건 일단 여기서는 성춘향으로 먼저 성춘향 아 죄송합니다. 성춘향으로 한 사람을 로그인하고 그리고 여기는 홍길동으로 로그인을 하죠. 그래서 홍길동 지금 현재 로그인되어 있네요. 있고 그리고 수풀은 지금 현재 유니스풀은 한경 스기포 한림 그리고 스테이트 수풀은 서울 제주도 그리고 국가 수풀은 한국 지금 글로벌 수풀은 안 열려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홍길동이 만약에 김밥을 한 줄 사 먹는다. 홍길동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홍길동이 살고 있는 제주도에서 옆집에서 김밥을 한 줄 샀다. 그렇다면 그 정보가 소비 활동이라면은 어떻게 되나요? 소비 활동이란다면은 홍길동의 개인 먼저 디폴트 엔티티. 그죠? 모든 개인은 반드시 자신의 엔티티를 통해서만 거래를 합니다. 그 엔티티가 소비 활동일 경우에는 디폴트 엔티티를 통해서 하고. 그죠? 그래서 이 정보는 가계부로 정보 흘러가게 되고. 그렇지 않고 기업 활동일 경우에는 프라이빗 엔티티로 진행이 되고. 이것은 손익 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로 정보가 흘러가도록 구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 프라이빗 엔티티가 있고 디폴트 엔티티가 있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or 이번에 휴먼이 아니죠. 이건 퍼블릭 엔티티입니다. 퍼블릭 엔티티는 얘는 마찬가지 얘도 인컴 스테이트먼트로 올라갑니다만은 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국가입니다. 국가가 설립한 엔티티는 퍼블릭 엔티티예요. 그죠? 사람이 설립한 것은 이렇게 디폴트 엔티티거나 프라이빗 엔티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홍길동이 예를 들어서 토미 김밥에서 김밥을 한 줄 사 먹는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는 홍길동 입장에서는 가계부의 기록이 자신의 홍길동 가계부의 기록이 되고 홍길동의 가계 구성원이 자기 혼자만 있으면 열을 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스플로 전달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홍길동이 여러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계의 일원이라고 한다면 요리로 전달되겠죠. 그래서 가계부에 합산될 것이고 합산된 다음에 네, 커피를 한 모금 마셔야겠습니다. 합산된 다음에 그 정보가 이렇게 수풀과 스테이트 수풀로 정보가 흘러가도록 구성이 되죠. 토미 김밥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토미 김밥 입장에서는 김밥을 판 것이 어떤 기업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보가 프라이빗 엔티티, 홍길동이 아니죠. 성춘향이 그 토미 김밥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성춘향의 프라이빗 엔티티로 갈 것이고 성춘향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토미 김밥 하나밖에 없다. 그렇다면 디폴트 그룹으로 가겠죠. 그런 다음에 그 정보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 성춘향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토미 김밥 외에도 여러 개 있다. 그렇다면 이 그룹으로 들어오죠. 그룹으로 들어와서 성춘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의 결합 재무제표를 구성하고 그 정보가 이쪽으로 흘러가게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홍길동 보시면은 이렇게 마이 패밀리가 지금 현재 홍길동은 하우스홀더 홍길동 혼자 있습니다.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독립세대죠. 그죠? 이 독립세대의 어카운트부, 가계부입니다. 그럼 홍길동을 가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가계의 가계부가 되죠. 이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다른 재무제표들도 같이 지금 추가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아마 남겨놓을 것은 남겨놓고 아니면 없앨 것은 없을 거예요. 왜냐니까 가계부에 굳이 파이낸셜 리포트 같은 이런 정보가 필요할 것인가?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필요할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아요. 밸런스 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가정의 밸런스 시트가 필요할 것인가? 이것도 필요할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데 일단 어느 가계의 적금이 얼마인지 부동산이 얼마인지 전세자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요 가계의 밸런스 시트에 다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남겨놓을 수도 있고 캐시플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계에서 지난달의 수입, 현금 수입이 얼마였고 현금 지출이 얼마였는지 그죠? 이런 것들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는 아마 지우게 될 겁니다. 에쿠티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 가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재무 상황인데 지분이죠. 특히 그 집에 이 가게의 집은 누구 소유로 되어 있는지 남편 소유인지 아내 소유인지 등등이 에쿠티 스테이트먼트에 표시가 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홍길동 마이 패밀리고 마이 엔티티도 볼까요? 마이 엔티티가 홍 엔티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뷰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홍 엔티티는 디폴트 엔티티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엔티티를 만들었잖아요. 엔드트를 만들었는데 위에서 만들었겠죠. 자 미스 성이고 미스터 홍 쭉 내려와서 엔티티에 홍 엔티티를 만들었습니다. 홍 엔티티를 보시면 타입을 디폴트로 줬어요. 디폴트로 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이 엔티티가 요 엔티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의 소비 관련 내용들을 기록하는 가계부라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먼저 홍 엔티티도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가계부를 하나씩 가집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All Human은 반드시 하나의 가계부를 가지죠. 그래서 소비 활동을 기록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All Human shall have their own default entity. 에브리라고 하는 것이 낫겠네요. Every human shall have his or her default entity. 근데 one입니다. One and only one입니다. 하나의 반드시 하나의 default entity를 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private entity는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죠. 자기가 장사를 한다고 한다면은 회사를 자기가 운영을 한다면은 private entity를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홍길동은 디폴트 엔티티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엔티티는 없죠. 지금은 요것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은 다른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춘향은 좀 다르죠. 성춘향은 들어왔을 때 엔티티를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성 엔티티에는 보시면 디폴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춘향의 소비 활동을 기록할 것이고 토미 도시락은 어떻게 되나요? 토미 도시락은 디폴트가 아니라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업 활동을 위한 엔티티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지 우리가 회계 항목들을 소비 활동과 생산 활동으로 나눠서 기록을 할 수가 있고 또 소비 활동과 생산 활동으로 나누지 않고서는 기록을 하기가 애매해요. 굉장히 내가 짜장면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사 먹었다. 그러면 그것이 소비 활동인가 생산 활동인가? 소비 활동일 수도 있고 생산 활동일 수도 있죠. 내가 휴일 시간 휴일에 내 가족과 함께 가서 먹었으면 그건 소비 활동이고 그렇지 않고 근무 시간에 지금 신 메뉴로서 모든 직원들이 다 같이 중국집에 와서 짜장면 먹었다. 그것은 생산 활동이잖아요. 그죠? 회사의 경비로 지출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짜장면을 먹는 활동이지만 그것의 성질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회계의 방법이에요. 회계의 방법론으로서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깔끔합니다. 정리하기가.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볼 것이 홍길동은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처음에 뭐예요? 미스터리 리몽룡도 보시면 이렇게 이몽룡을 만들 때 이렇게 디폴트 패밀리 트루라는 항목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일단 모든 유저들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자기를 세대주로 하는 단독 세대를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적을게요. 밑에다 every user 그러니까 becomes a member the only member of his or on family 단독 세대죠. 자기 가족의 유일한 멤버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멤버가 만약 예를 들어서 웨딩을 한다, 결혼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복합 패밀리, 멀티 멤버 패밀리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성춘향도 그렇고 이몽룡도 그렇고 처음에는 자기만을 세대주라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 형태가 되었다가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대로 남아있죠. 이건 남아있지만은 성춘향의 디폴트 엔티티와 홍길동의 디폴트 엔티티가 합쳐져서 패밀리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 패밀리는 이제 이 가계부는 어떻게 되나요? 성춘향과 이몽룡 두 사람의 사적 소비를 모두 기록하는 가계부가 되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것이 바뀔 수가 있어야 됩니다. 결혼을 통해서 실제로 바뀌었어요. 이게 코드로 다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실 코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많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드리는 내용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성춘향은 처음에 먼저 디폴트로 패밀리가 만들어졌는데 결혼을 했어요. 언제 했느냐니까 한 5분 전에 했습니다. 5분 전에 여기서 했죠. 어디쯤인가 볼까요? 쭉 내려와서 여기 있네요. 여기 웨딩에서 성춘향과 이몽룡이 웨딩을 합니다. 자, 웨딩을 하니까 성춘향의 디폴트 패밀리가 단독 패밀리에서 요 패밀리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홍길동도 아니죠. 이몽룡도 마찬가지 바뀌게 되죠. 그래서 바뀐 모습이 마이 패밀리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성춘향은 성춘향대로 어디 있나요? 성춘향은 성춘향대로 디폴트 패밀리가 되고 성입니다.
보시면 디폴트 패밀리 트루이잖아요. 그죠? 임몽룡도 마찬가지 디폴트 패밀리가 트루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임꺽정도 그렇고 리몽룡도 그렇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디폴트 패밀리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성충량과 임몽룡은 여기서 아래에서 결혼하는 바람에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서 지금 표시된 겁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한 줄 한 줄씩 실행시켜 보면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카운팅 북을 보시면은 여기 어카운팅 북은 이몽룡만의 어카운팅 북도 아니고 이 부분 이제 성춘향만의 것도 아닌 두 사람을 합산한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와 반대로 홍길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홍길동의 경우에는 마이 패밀리가 홍길동을 유일한 구성원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어카운팅 북은 홍길동 한 사람의 소비 활동을 기록을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상품도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만들었냐니까 밑에 쭉 내려와서 보시면은 여기서 김밥, 육개장 등등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만들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마켓 어디 있나요? 홍길동 엔티티 디폴트 엔티티에서 홍 엔티티에서 마켓 들어서 이제 이런 상품들을 볼 수가 있죠. 이걸 마켓에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홍길동의 디폴트 엔티티로 들어와야지 요 마켓 메뉴가 나타납니다. 왜냐니까 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개인은 자신의 디폴트 엔티티를 통해서 소비 활동을 하거나 프라이빗 엔티티를 통해서 생산 활동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이지 그냥 유저 스스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코드를 구성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소비를 할 때는 여기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리고 생산적인 활동할 때는 여기다 기록하도록 손익계산서나 가계부나 둘 중에 하나에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홍길동이 마켓에 가는 경우는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 자격으로 가든가 요 자격으로 가든가. 그죠? 그러니까 홍길동이 상품 마켓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디폴트 엔티티든 지금 디폴트 엔티티 하나밖에 없죠. 디폴트 엔티티든 아니면은 프라이빗 엔티티든 둘 중에 하나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들어와서 보니까 마켓이 있잖아요. 마켓에서 상품이 있고 이 상품을 이제 자기가 구매를 하는 거죠. 구매를 하고 인보이스를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트랜잭션을 진행을 합니다. 트랜잭션을 진행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홍길동과 누군가 지금 같은 경우는 김밥을 팔고 있는 사람이 토미 도시락이잖아요. 토미 도시락 간의 거래가 발생하고 홍길동은 홍길동의 어카운트북에 소비로서 익스펜스로서 김밥 가격이 기록될 것이고 그것이 여기에 단독 세대니까 여기에 기록되겠죠. 기록되고 그것이 수플로 가고 등등 가서 글로벌로 연결되고 마찬가지 물건을 판 사람은 누구예요? 토미 김밥이잖아요. 토미 김밥 입장에서는 판매로서 레버니어 수입이 발생했죠. 그 수입은 여기 프라이빗 엔티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홍길동이 아니라 성춘향이 되겠죠. 이때는 성춘향의 프라이빗 엔티티로 가게 되고 그런 다음에 디폴트 그룹 지금 디폴트 그룹 하나밖에 없죠. 왜냐니까 성춘향은 지금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가 아니네. 오직 하나의 기업만 가지고 있잖아요. 성춘향의 엔티티 마이 엔티티가 토미 엔티티 프라이빗 엔티티 하나밖에 없죠. 얘는 디폴트고 그죠? 그러니까 토미 도시락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얘를 구성원으로 하는 뭐예요? 요게 기업 집단이죠. 그래서 그게 디폴트 그룹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 위에 있는 요 개념과 동일해요. 그죠? 단독 세대주와 마찬가지로 단독 그룹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구성을 해서 여기서 토미 도시락이라는 기업에 지금 컨트리 부분이 들어올 필요 없죠. 요건 지워버려야 됩니다. 어카운팅 부분은 디폴트 엔티티만 해당되는 겁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제는 그렇죠?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들어가서 EX assign income statement not available in EX 깨지 모양이군요. 제가 수정해 놓겠습니다. 자, 해서 파이낸셜 리포트라든가 밸런스 시트라든가 밸런스 시트는 새로 동작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대차대조표입니다. 그리고 또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도 깨진 게 있습니다. 링크 깨진 모양입니다. 링크를 바로 잡아 놓을게요. 자, 여기 있는 이 재무제표들은 토미 도시락이라고 하는 그죠? 프라이빗 엔티티입니다. 엔티티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두 정보 성춘향 그러니까 홍길동과 성춘향의 토미 김밥이죠. 간의 거리가 각
각각의 장부를 통해서 결국은 모든 것이 국가 한국을 통하고 얘도 한국이죠. 한국을 통하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로 다 집산되도록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한두 명 혹은 뭐 10명, 20명, 100명만의 사용자로서 이걸 구성을 하고 테스트를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나중에 75억 인구가 각 지역별로 이 시스템을 다 구성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구글 같은 그런 서브 클러스터가 지원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이 시스템을 동작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목표했던 바, 이 부분이잖아요.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거의 모든 종류들의 활동들을 마치 구글 트렌드로 보듯이 다양한 형태의 차트와 그래프로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데이터를 취득해서 어디서 쓰는, 어디다 쓰느냐는 건데 엄청난 거죠. 만약 이런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면 엄청난 겁니다. 경제의 모든 구조와 동작 메커니즘이 다 달라지게 될 거예요. 자, 뭔가 좀 에러가 있었는데 에러 뜬 부분을 바로 잡아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실제 트랜잭션이 진행되는 과정을, 그리고 그것이 각각의 데이터, 그러니까 수풀에 기록되는 것, 수풀에 기록된 다음에 방역 수풀에 기록되고 그런 다음에 국가에 기록되는 과정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